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. 어제 언니랑 백화점을 갔어. 언니는 백화점을 가가지고 진짜 항상 못 썼어가지고 이번엔 진짜 나를 위한 선물을 사자. 그치 여러분이 이번에 나한테 생일 선물 준 걸 다 쓴 것 같아.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클리프에 되게 걸어놓고 샤넬에 되게 걸어놓고 루이빙도또 되게 걸어놓고 이번엔 진짜 살마음이어가지고 나 이제 무조건 살 거다. 오늘은 처음에 이제 반클리프도 갔는데 아니 반클리프 목걸이 왜 이렇게 비싸요 여러분? 원래 비싼 걸 알고 갔는데 근데 줄도 좀 너무 길고 반클리프 목걸이 난 목걸이 자체가 좀 나한테 안 어울리더라고. 어차피 사는 거 진짜 예쁜 거 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자 해가지고 근데 이거 사기까지도 엄청 고민했어. 이게 처음 보고 나서도 나 가져와볼게. 짜잔. 와 내가 이걸 사게 되다니. 요즘 그 샤넬 가방을 하나 질렀고 이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산 물건 중에 제일 비싸지 않을까 진짜로. 아 그거 귀여워. 내가 이걸 산 게 맞나? 약간 어항이 붕붕이 좀 안 믿긴다 그래야 되나? 왜냐면 너무 비싸. 어제 자기 전까지도 아 이거 이게 맞나? 샤넬 같은 경우는 다시 되팔아지거든. 그래서 내가 다른 것보다 샤넬을 더 봤던 게 보관만 잘해도 가격도 오른다는 말도 있고 가지고 있을 때 좀 뭔가 더 뿌듯하기도 하고. 뭐야 책도 줘? 뭐야 나 그저 어제 집에 와서도 엄청 꺼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언박싱 하려고 꺼내보지도 않았어. 처음 듣는 거야. 처음 듣는 거. 아 근데 풀기 싫어. 왜 이렇게 풀기 싫냐. 이거 남은 그래. 이거 왜 못 풀겠지? 둔, 두둔, 두둔. 여러분 안 보이지롱. 아, 덥다. 근데 옷 갈아입어야겠다. 이거 하고 나서. 아, 당연히 저도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. 가게 들어오면 기절할 수도 있어. 진짜로. 나도 이거 처음에 살 때도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. 아니야 1,000만 원 넘진 않아.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.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를 잘 산든? 와 내 포장 진짜 야무지게 해준다. 궁금하지? 여러분 궁금하지? 여러분 색깔은 때 흰색이야. 내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. 일단 색깔은 흰색 컬러 샀어. 왜냐면 원래 검은색 사려고 했는데 검은색이 나한테 안 어울리더라고. 일단 흰 색깔이고 뭔가 이렇게 큐빅이 좀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예쁘지. 내가 큐빅이 박힌 거 치고는 좀 많이 안 비싼 느낌이 내 스스로 들더라고. 예쁘더라고. 금액을 이따가 알려줄게. 맞아요. 이렇게도 메고 이렇게 끈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돼요 여러분. 얘가 두 가지 활용이 되더라고. 내가 원래 이런 백을 잘 안 메거든. 그래가지고 아 들어보자마자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약간 각진 가방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잘 샀어. 834만 원. 가방 샀어요 가방. 처음에 내 웃긴 게 처음에 그 언니가 920이래 920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쁜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오더니 제 가격을 잘못 알았다고 800 얼마라고 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할인된 느낌이 막 나는 거야. 그래 근데 어차피 이거 가방 오래 쓰기도 하고 나서 다시 팔면 되고. 내가 가방 보면서 예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뭔가 이렇게 두 가지 보드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예뻐. 약간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내 구두신이 그치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잘 입을 것 같은데. 또 신기한 게 뭔 줄 알아? 똑같은 거 블랙은 품절이어가지고 일본에 있는데 주문해야 된대. 근데 딱 새 제품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약간 안 살 수가 없는? 제 생일 선물로 플렉스 했습니다 여러분. 이번에 주신 거 너무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니까 근데 나 왜 갖고 싶었는지 알겠다. 그 전까진 나도 아 이거 그냥 돈만 아깝고 솔직히 내가 들고 다니는 짧은지 찐지 잘 모르는 거 그냥 어울리는 거 들면 되지란 마인드였는데 확실히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다르긴 하네. 계속 두 개가 왔다 갔다 해. 약간 예쁘다라는 느낌 반이라 아 이게 맞나라는 느낌이라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하고 있어. 이게 맞나? 잘 산 거 맞겠지? 아 예쁘다. 아 근데 맞나? 이 금액 이걸 하는 게 맞나?
뭔가 차다함으로 비싼 거 샀다고 생각했는데 차는 뭔가 리스여가지고 샀다기보다는 애매해. 제가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은데.